어서 오십시오. 참가자 리스트에 있으신가요? 담당자님? 오셨군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갑작스레 파티 개최에 투입되셔서 힘드신 점이 많으셨죠? 일주일 만에 여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일정이 촉박했으니 어쩔 수 없죠. 새삼스럽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담당자님. 너 제시 혹시 이분이 아 제시 오늘은 여느 때보다 더 빛나시는군요. 이제 더 이상 얼굴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겠네.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. 파티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지?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왔지만 괜찮아. 이렇게 우리가 다 모인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. 네, 하지만 좀 많이 썰렁하긴 합니다. 뉴페이스가 여기 있었군. 이사님, 초대 담당자님입니다. 인사드리시죠. 축하해. 근데 유성인 어딨어? 우리랑 같이 온다며?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. 아, 두 커플의 성사를 지켜봐야 하는데. 아까 부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았어. 일단 안으로 들어가지. 강비서도 함께 와. 명단은 거의 다 채워졌으니 다른 분께 맡기고 가겠습니다. 먼저 가 있을게요. 너 왜 아까부터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야?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. 아, 피곤해 쩔었구만. 며칠간 그렇게 고생했으니. 그래도 봐, 너의 희생 덕분에 무사히 얘가 파티에 왔잖아. 루시우 씨. 강비서 왔고. 네, 그런데 세븐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난 바보야. 무슨 말씀이십니까? 난 바보의 머저리에 수전 찌고 앉아야. 야, 너 왜 그래? 어? 얘 우냐? 장기 노동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 붕괴된 건 아닐까요?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나? 유성이가 다쳤어. 어제 나랑 같이 가서 다쳤어. 내가 멘붕이 돼서. 유성이는 잘 돌아왔다고 메신저에서 말했잖아. 내가 병원 데려가는 중에 모두를 안심시키려고 유성이가 타이핑했던 거야. 정확히 어떻게, 어디를, 얼마나 다치신 겁니까? 정보를 빼내려다가 잠복한 해커한테 당했어요. 맙소사.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군. 어제 나에게 전화해서 눈 관련 의사를 알려달라고 했어. 자신의 눈 때문에 의사를 만나려는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알려줬는데. 뭐? 그걸 왜 이제 말해? 어제 말하면 파티 개최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. 하지만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.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세븐, 네 잘못은 아니야. 내가 멍청하게 굴어서 그랬어. 안 다치고 올 수 있었는데. 차라리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할걸. 미안해요, 모두. 미안해요. 자책하지 마. 유성이도 그걸 원치는 않을 거야. 그럼 오늘 파티엔 유성 씨가 못 오시겠군요. 부이도 오지 않겠군. 야, 나 일단 병원에 가볼게. 나도. 강비서는 남아서 사진 경매를 진행해줘. 네, 여긴 제게 맡기십시오.
그대는 우리와 함께 가겠나? 같이 가요. 제일 보고 싶어 할 거예요. 다들 다녀오십시오. 여기는 제게 맡기시고요. 어차피 손님이 많이 없으니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. 그럼 연설까지 좀 부탁하도록 하지. 네. 유성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. 아, 오늘 함께 파티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좀 악화된 모양이야. 현아, 그리고 루시엘, 잘 지냈어? 나야 별탈 없이 무사히 지냈지. 부인, 너도 눈 괜찮아? 내 걱정은 하지 마.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산더미 같지만 환자 앞에서 시끄럽게 굴 수 없으니 나중으로 미루고. 대체 유성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 좀 해봐. 그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설명해줄게. 지금은 좀 곤란해. 유성아. 환자가 쉬고 있는 것 같으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지. 급하게 온다고 꽃도 사지 못했어. 꽃이 문제냐? 눈에 안대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. 우린 잠시 나가 있을게. 부이, 유성이를 잘 부탁해. 어, 그렇게 할게. 아, 당신은 여기 있을래요?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. 저 아이한테? 그래, 우리는 나가보도록 하지. 저기, 파티 연다고 고생이 많았어요. 중간에 빠져나온 거죠? 저도 불참하게 되어서 미안해요. 유성이도 가려고 하는 의지는 강했지만 아까 약 먹고 잠들어버리고 말았어요. 눈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텐데 저처럼 장님이 되어가는 거면 제가 더 슬플 것 같네요. 리카는 유성이를 굉장히 아꼈거든요. 유성이와 루시엘이 가지 않았더라면 파티 날에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.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. 아, 무슨 말이냐면요. 유성아? 마침 잘 되었네요. 유성이와 이야기 나눠요. 그쪽을 계속 찾았어요. 유성아, 네가 보고 싶어하던 그분이 여기 와 계셔. 이야기 나눌래? 당신이... 파티는요? 파티 시간은 이미 늦었어. 걱정하지 말고 이분과 이야기 나눠. 아... 그럼 전 나가볼게요. 오랜만에 주민이와 이야기할 것도 많고요. 저기,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. 게다가 당신이 열심히 준비한 파티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. 첫 만남 때는 굉장히 로맨틱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저 너무 볼품없죠? 그나마 오른쪽 눈이 멀쩡해서 다행이에요.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, 굉장히 기쁘거든요. 리카 누나와는 정말 달랐구나.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. 저는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아요. 두 번 다시 다른 사람과 겹쳐보지 않을게요. 리카 누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. 그리고
그 마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였죠. 그 마법사가 죽고 나서 행복이란 걸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.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.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요. 당신은 예전의 사랑과는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.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요. 비록 아직 전 어린 대학생일지도 몰라요. 하지만 적어도 당신을 위해 다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제 다친 눈을 보고 걱정하는 표정 짓고 있지 말아요. 당신을 위해 절 희생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. 앞으로는 더 소중히 대할게요. 더 나은 모습만 보여줄게요. 후회하게 만들지 않을게요.